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오늘 콩 심어놓은 데 왔는데 콩이 안 심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치고 기계가 나와야 될 부분에 두둑이 좁기 때문에 로타리 작업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콩이 안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직접 굴려가지고 콩을 심는 건데 안 심어진 데에 또 심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굴려서 가면 콩이 들어가고 눌러주기 때문에 안 심어진 데 심기에는 좋죠. 이런데 또 일일이 손으로 심어야 되면 그 일도 보통이 아닌데 임대사업소에 가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또 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굴리고 가면 콩이 나옵니다. 일일이 심으면 또 힘드니까 이렇게 빌려서 가볍게 밀어주면 콩이 심어집니다.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이동할 때는 들고 트랙터 작업기로 하다 보니까 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둑이 반듯하면은 잘 쳐지는데 이렇게 빼딱 돌아오는 거기는 비닐이도 썰리고 콩이 심어진데 비닐이가 덥기 때문에 두둑만 만들었습니다. 콩은 심지 않고 반듯해져 가는 부분에다가 심었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은 두둑 만드는 것만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손으로 심으려면 굉장히 일이 더디기 때문에 밀면서 콩 심을 수 있는 거를 빌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콩을 심는 작업기가 있습니다. 안 심어진 곳은 또 쉽게 심을 수 있는 이 작업기로 콩을 이렇게 심으면 좀 편리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콩을 심고 있죠. 이걸로 안 심으면 사람의 손으로 콩을 심어야 되면 허리를 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작업기로 그냥 이렇게 밀면 잘 갑니다. 쉽게 심을 수 있죠. 이거는 무게도 가볍습니다. 충분히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작업기 빌려다가 콩을 이렇게 쉽게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업기가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돌아 나오거나 흙량이 없는 데는 쑤시고 가는 게 떠가지고 이렇게 안 심어집니다. 이제 작업기로 편하게 한 데는 여기도 지금 안 심어진 거예요.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곳,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수작업으로 약을 안 해서 새가 빼먹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어놔야겠죠. 간단한 데는 할 수 있는 데는 작업기들로 손쉽게 하고 돌아가서 안 심어진 곳은 이렇게 하나씩 또 꽂아주면 수확할 때 좀 도움이 되죠. 어차피 가을에 수확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라도 더 꽂아놔서 더 열면 더 좋겠죠. 오, 있네 콩이. 이때 나중에 이런 데는 더 있습니다. 콩이 나중에 이런 데는 올라오면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또 농사에 수확할 때 더 보태질 것 같습니다. 농촌브라더 올해도 콩 심는 영상을 잘 심어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까지 잘 하였습니다. 농촌브라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